오늘도 준등기가 왔습니다. 지금 빨리 진대부 하나 깔아가지고. 아이고, 상자로 안 붙었네? 필름 포카라 휘어지니까 이거면 다행이라나? 빨리. 이거 뭐? 어떡해, 이게 앨범 깡을 하면 안 됐었어. 이게 저거 없는 포카를 저기 쫌쫌따리 저기 하기잖아요. 네? 왜 거기에 앨범 있어가지고 제가 양도 받게 만드냐고요. 빨리. 이거 주셨지? 네.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준등기 하나와 반값 택배가 왔습니다. 반값 택배는 저번에 비활동기 브이로그에서 얘기했었던 포카 홀더야. 이게 뭐야? 오타로파 같은 건가? 마스크 테이프도 분홍색이야. 마스킹 테이프 예쁘다. 이게 이렇게 합힌 거야? 이렇게 합힌 거야? 아이 뭐야, 사탕을 또, 나 사탕 좋아하는데.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워. 언니 이거 어떻게 줬네? 많이 산 건가? 중복으로 산 건가? 그래가지고 하나를 제가 샀어요, 언니한테. 아, 나 너무 귀엽다. 얘 이름 뭐야? 나 이름도 모르고 냅다 그냥 산다 했어, 귀여워가지고. 청소기만 데려오는데 저를 광프라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셨어요. 수입 안 들어가는구나. 이거 쌩이야? 아, OPP 좋네. 아, 진짜 하나 생각하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 멀티가 안 돼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쫄란쫄란 갔다가 이제 하나 더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밖에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성격증. 붙일 거야, 이따가 내가. 두고 해야겠다. 자, 그 다음 준동기는. 아이고, 포카 봉투로 해주셨어. 이쁘니. 이 스티커도. 아니, 이런 거 너무. 이런 거 이렇게 다이어리 붙여요, 저는. 이게 소소한 취미랍니다. 쟁. 아, 이거를. 이 언니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일본 언니가. 이것도. 가가지고, 아, 진짜. 고마워요. 이거 뭐야? 아니, 편지를 썼어? 저보고 천재 만재라고 하네요. 대부곡 두부를 해보자, 제가. 과기를 언니가. 그 저는 두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두부를 할 계획이 없어요. 근데 왜 대부를 모으냐면, 예쁘잖아요. 사인을 주셨네요. 와, 너무 감사해요. 제 오빠 사인도 못 받아봤는데, 언니 사인을 먼저 받아보네. 너무 영혼이 없었어. 제가 제작해가지고 이걸 줬어요. 벌레를 진심인 사람이 많나 봐. 이쁘다. 이 테두리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너무 이쁘다.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이거 막 이렇게 비비 이게 슬리브가 얇은 슬리브거든요? 바삭 소리 들리세요?
비닐같이 얇아요. 아 이거 너무 맛. 보통 그분 어떤 분이 슬리브 추천해달라고 뭐 써야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이걸 쓰지만 다른 분들은 하드를 쓰십니다. 이거 방금 청소기관 넣은 건 하드였어요. 어이구 이렇게 0.5 하니까 아주 정신 산만한 거 다 보이네. 제가 이러고 살아요. 서프라이즈! 바인더 오랜만에 보여지는 것 같네. 자 폴라로이드를 하나 빼고 다 모았어요. 벌써 이만큼이나 모았답니다. 자. 너무 예쁘다.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문둥기가 엄청 왔는데 지금 뜯으면은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딱 두 개만 먼저 뜯어보려고요. 왜냐면 한 친구는 받았냐고 물어봐가지고 다 같이 한 번에 뜯으려고 안 뜯었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먼저 뜯고 이거는 이제 원래 데카 나눔 브이로그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깡인데 조금 늦게 오고 제가 이것보다 조금 빨리 영상을 올려서 못 넣었어요. 그래서 빨리 뜯고 또 공부해야지. 아이고 두준오빠인가 보다. 아이고 아 저는 교환을 했어요. 저희가 98번 볼곡이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3번 중에 한 번은 이 친구에 갔습니다. 이렇게 스크래프 하는 것도 너무 예쁘다. 찢어서 하는 거 저는 이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또 이런 센스, 인덱스 센스 좋아요. 짠! 잊고 있었는데 제가 교환한 건 81번이었네요 예뻐. 이거 마스킹 테이프도 예쁘다. 되게 교환하다 보면 마스킹 테이프 다들 예쁜 거 많다요? 어구! 다음 택배는 아휴 많이도 보냈다. 아이고 진짜 그냥 보낸 김에 이것저것 넣어봤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진짜 다들 정이 많다. 나 이 오늘 뜯은 이 친구들은 다 동갑 라이트인데 다들 참 이 뭘 보는 거야 대체? 아니 똥메모지를 보냈어? 이건 아 얘 아이고 똥메모지를 보냈다. 오늘 영천이를 데카 때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연남 부스를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아휴 이 현생이 뭐라고 참. 아 나 이거 영천이한테 받기로 했구나. 증명사진하고 얘 전차 쓰다. 어머 전차 쓰다. 꼭 한 번씩은 써보기? 일단은 전차 쓰는 이라 사실 순리가 줬던 전차 쓰도 아직 못 썼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 전차 쓰 붙였고 첫사랑 스트 요섭을 하나 넣고 또 네 종류인데 아니 세 네 종류인데 이것도 유용하게 잘 쓸 것 같다. 고마워. 자, 내가 와가지고 마치 준둥기가 온 것처럼 와 마스킹 테이프 예쁘다. 이게 어? 이름도 까방토를 이거 없었는데 이거를 이게 두 장이라고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대망의 온 준둥기를 다 까는 날.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그게 뭔지 아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까면은 뭔지 몰라요. 아마 이것만 알 듯.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 오늘 다 까보려고요.
네. 이거는 포카홀더. 아, 또 드셨네. 뭐야? 골라보는 재미군요. 뭐부터 가지? 이거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러면 뜯기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언니랑 이렇게 여러 개 한 것처럼. 어머! 이렇게 여러 개 하면 진짜 안 아까운데. 초콜릿 자켓을 제가 앨범깡 때 나왔지만, 이게 더 갖고 싶고, 그걸 필요하는 친구가 있어서. 양도 했어요. 전 이거에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야무지게도 만들었네. 아니, 그치? 이거 잠시 내가 만든 건 아닌 거 아니겠지? 난 내가 만든 거 비슷하네. 그리고 이야, 제일 비슷한 게 세 번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랑 교환을 했습니다. 이야, 이건 뭐 예쁘네. 오늘 다 예뻐. 다 예쁜데 중복이 짜증나는 거야. 포카 중복은 사회 악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둥이는 볼레로 오셨습니다. 볼레로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볼레로 오셨습니다. 볼레로가 오셨어요. 미쳤는데? 아, 이 좋은 거를 라이트들은 다 보고 있었는데 전 지금 봤다 이거죠. 아, 예쁜데? 예쁜데? 그 다음 잠깐만, 나 이거 안 뜯고 아까 잠깐만 이거 안 뜯고 그냥 넘겼어. 버릴 뻔했어. 야르든 거 정신 좀 차려. 되게 신났어요. 시험 하나 끝났다고. 아, 이것도 기가 막히네. 이야, 이 언니 포장 봐. 야무지게 포장을 했네. 어이구, 이것도 OPP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드디어 화이트 드볼 성공. 그 다음에 뿌야, 이거 연베베 하나 찢어둔 그 장면이 거기다. 야, 진짜 야무지다 진짜. 이거는 아, 쫄쫄이 메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뜯다 만 거는 장미예요. 장미. 이것도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뽑은 거 보내고 이거랑 뭐랑 또 교환을 하고 이것도 양도를 받고 되게 복잡해요 지금. 진짜 좀 뭔가 많이 복잡해. 하지만 결국 제 손에 들어온 건 이것이다. 이게 지금 안에 OPP가 있네. 이거 뭐야? 좀 크네 이거? 약간 극악무도한 포카 그 저기 그거 같네. 암튼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뜯기 시켜서 그래. 그래서 마음이 커서 그래. 아, 힘들어.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야. 뭐가 두 개, 왜 두 장이지? 잠깐만, 잠깐만. 이 와중에 테이프레이크가. 아. 내가 두 장을 양도 받았나?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겨울에 살고 있지만. 아니 잠깐만, 이거 까먹고 샀어. 양도 받고.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일단 이거 두 개를 받았다고? 어머, 그래? 잠깐만 일단 위에 올라가 계셔봐요 오빠. 아니 내려오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럼 뭐야? 아 진짜 적당히 받아. 그러니까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뭐가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주면 냅다 받고 아닌 말고야 뭐야. 이거는 엽서. 아, 진짜 이거는 기억나. 근데 저게 두 개를 받으려고 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를 이렇게 1년이나 지나고서 먹을 줄 몰랐어요. 예! 덜 왔나본데 나 준준 준준기? 아니 내가 지금 저 어딘가 짱 박혀있는 걸 지금 내가 안 꺼내나? 아! 까꿍! 아 미치겠다. 받았어요 이거. 이거는 90번을 보냈어요. 이 갖고 싶어서. 저는 두부를 안 하니까 그냥 제가 더 갖고 싶은 거 가질래요. 예뻐. 예뻐. 와, 예쁘다. 준기가 덜 왔나 본데? 이건 메카, 내가 메카를 받았나? 어, 저 메카, 다크메카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주셨나보다. 아니, 다크메카가 아니라, 아, 메카로 포장을 하셨네. 아이고, 앨범을 꽤나 많이 사셨나보다. 말도 안 돼. 잠깐만, 잠깐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잠깐만 내가 몇 장을 영도로 받은 거야? 그래, 잠깐만. 그 지금 자, 볼레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볼레로를 받고 쫄쫄이도 받고 그 다음에 호피폴라까지 받았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엄마가 이런데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 것입니다. 이거 제 것이에요. 네? 이거 제 것이에요. 아, 쫄쫄이 호피폴라 진짜 미안해. 진짜 이것도 정말 레전드인데 이건 정말 제 것이에요. 어디 갔어? 저 잠깐만. 이거 제 것이에요. 어, 잠깐만. 볼레로 내려오세요. 볼레로? 기다려보세요. 볼레로. 저 오늘은 바인더 정리를 해야겠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머? 그래서 안 뜯으려고 했던 건데, 준준기를. 감격스럽다, 감격스러워. 아니 감격스러운 건 둘째치고 왜 차지되던 게 없냐? 예, 더 이상 짜폭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근데 지금 쫄쫄이가 왜 하나가 없지? 아 왜 두 개나 여기. 아 쫄쫄이 이걸 찾고 샀습니다. 제가 볼레로랑 쫄쫄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볼레로랑 쫄쫄이만 세 가지를 다 모았고 어 줄무늬도 좋아해요. 주문이도 정말 좋아해요. 주문이 좋아하는데 드볼 안 하는 핑계를 말하자면 다음에 이제 또 오랜만에 매물 있을 때 쫌쫌따리 또 매입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갖고 싶은 것만 다 이렇게 모았어요. 모았고